14년도 10월 19일 고구마 다 구워보고 올라오다가 그때 사고 나갖고 거의 타고 오다가 하나 죽고 하나는 운전수고 나는 조수석이고 하나는 뒤에 타는 거 그런 사람은 죽었어. 손 부러지고 무릎 나가고 손목 나가고 머리 다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치고 8월에 내가 9일 날 수술을 했어. 그래갖고 지금 다리가 오그리고 피고 걸어갈 때는 다리가 안 오그라들어. 원래 10개월 쉬었는데 두 달 만에 나왔습니다. 한 25년 됐어요. 서울 올라와서 했습니다. 2003년도에는 이것이 빵이 10개짜리 한 개에 100원. 뭐 부모방 가고 애들 키우고 이때까지 먹고 살았으니까. 공상국 파는 거는 계속 했죠. 계속 했는데 7개 되는 거, 7개짜리 된다, 내년에 6개가 될란가, 5개 될란가는 공장에서 가격을 올리는 것 따라서 정해주겠죠. 제 생각에는 4개까지는 안 갈 거예요. 아마 크게 되면 5개나. 그래도 5개 줘도 딴 게 병은 많이 듭니다. 그래서 붕어빵 집들이 많이 없어지는가 봐요.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. 안 맞아. 자기가 반죽을 해서 안 맞아. 왜냐면 혼자 재료 이렇게 하다가 한다고 해도 뭐 파트 않고 뭐도 이렇게 보면 그 고생을 하려면 차라리 딴 데가 이럴 그 생각이 내리는 건 하나도 없고 오르는 것만 있지 생각을 해봐도 안 맞지. 장사 안 되죠. 장사 안 되니까 막 하면 그 사람 제일 많이 먹었어. 아직까지 20개 먹은 사람은 없어요. 아무것도 안 들었죠. 깨끗하죠.
탓은 올려놓는 거야. 못 찾아요, 잘 모르는 사람. 제 탓은